선생님, 그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 있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여기에 대한 대처법으로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에서는 이제 자택 대피령이라 해서 집에서 못 나오게끔 한다거나, 아니면 대다수의 주가 이제 돈을 이제 직접적으로 풀어서 이렇게 구제해주는 이런 방법으로 코로나를 대처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 세계적인 대처 방법이 바람직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잡는 게 두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바이러스가 어떤 성격이냐부터 먼저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로 우리가 중국이 잡고 대한민국이 잡고 하는 식으로 잡는 방법이 있고, 그럼 이 방법이 있는데, 만일에 그걸 그렇게가 소멸을 시켰을 때 다시 국제적으로 우리가 활동을 할 때 또 들어올 수도 있고, 근데 바이러스 잡았다 다 잡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고 내년에 또 만들어질 수도 있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코로나는 일종의 감기예요. 감기 그 바이러스예요. 옛날에 코레라도 있고 뭐도 있고 지금은 식구 이름을 붙여가지고 요거는 조금 그 조금 확산력이 심하다 이렇게 돼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뭐 사스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메리아스도 있고 뭐 다 있었는 게 그렇게가 또 가고 했지 않는가. 그렇게 이 감기 바이러스가 참 많아요. 많은데 이게 지금 코로나도 감기 바이러스거든. 감기 바이러스인데 조금 이렇게 그 파장력이 넓은 거지. 그 지금 이 방역을 해가지고 원천 봉쇄하는 방법도 있고, 이게 만일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갖고 소멸되느냐 하면 60~70% 확산돼 버리면 이제 자동적으로 이거는 그 놔놔야 돼요. 방역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 일반 감기 바이러스 있잖아. 이것도 기침하면 다 옮겨요. 이래갖고 전염성이거든, 감기가. 그것도 바이러스예요. 백신 약이 있다라는 거지. 감기. 그래서 이제 그 예방접종도 하고 뭐도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힘을 못 쓰고 소멸됐던 거지. 그러면서도 항상 좀 남아있거든, 잔재가. 근데 우리는 그 바이러스가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면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심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를 두 가지 방법으로 잡는 방법이 있는데, 요번에 거는, 잡을 수 없는 이런 방법이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이 원리를 조금 우리가 알면, 억지로 막는다라고 해서 다 막아지고, 이런 바이러스가 아니단 말이에요. 한번 거쳐가는 바이러스인데, 이 어떻게 내가 말을 잘못하면 이건 내가 두드리 맞을까봐 말하기가 참 겁나는데, 원래가 면역성을 키워갖고 우리는 성장을 해야 돼요. 국민과 세계인들이 지금 사람이 면역성을 키워갖고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바이러스를 그냥 퍼뜨려버려야 돼요. 이걸 꼭하게 이상하게 들으면 이상해지지만, 바이러스가 확 퍼뜨리면 어떻게 되냐? 니도 걸리고 나도 걸렸잖아. 그럼 편안해. 감기잖아. 그게 인연은 방역 안 해도 되고, 뭐 너가 지금 면역을 이제 면역성으로 이겨내야 돼. 그게 이제 한 뭐 100일거리거든요. 이게 우리가 바이러스 딱 걸리면 100일이에요. 이거는 100일짜리인데 일반 아주 약한 감기는 원래가 일주일짜리예요. 일주일짜리가 있고 2주일짜리가 있고 3주일짜리가 있고 21일짜리가 있고 그 다음 100일짜리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요번에 이것이 100일짜리예요. 사실 이게 감기 바이러스가 잠재 능력이. 근데 100일이 지나면 소멸돼요. 근데 그 안에 합병증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사망할 수도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합병증이 있으면 그게 건강한 사람들은 이걸 자기가 이기내기 때까지, 그러면 내가 이제 그 바이러스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이게 우리한테 이 적을 보내. 그래 돼갖고 소멸돼 버리는 거거든. 근데 면역이 약하니까 자꾸 바이러스에 지금 우리가 노출되면 굉장히 애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럴 때 이제 어떤 것이 일어나느냐 하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는 인구 정책에 실패를 한 거야. 인류가 인구 정책에 실패를 한 것이 2012년 12월 22일 요까지 인구가 얼마나 돼야 되느냐면, 인류는 70억이 돼야 돼요. 70억. 우리 대한민국 조선 여기는 한반도에는 여기 7천만이 돼야 돼요. 이게 이제 한 시스템이 끝나는 거예요. 선천시대 마지막에 우리가 2차 대전 이후로 3천만에서 시작을 해갖고 7천만이 되는 데까지가 일단락 되는 거예요. 그 70%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는 건데, 거기에서 30%의 이 환경을 놔놓고 우리가 성장을 한 거예요. 뭐 70%까지. 그러니까 인구도 정확하게 7천만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면 인류의 인구가 몇 명이냐 하면은 70억이에요. 1당 100이거든, 우리가. 뿌리라는 원리가 있어요, 이게. 근데 지금 국제 인구가 얼마냐 하면, 우리가 한 7,700만 안팎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인류의 인구가 지금 얼마가 돼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77억 명 안팎이 돼가 있어요, 지금. 아마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럼 지금 인구 정책에 지금 여기서 오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70억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지구촌에 꽉 찬 인원은 원래 70억에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게. 살아있는 게 7자예요, 이게. 그게 요 70억까지가 한계라니까, 이게. 근데 여기 넘어서면 어떻게 되냐? 5만 바이러스도 나오고, 이제 이 뒤틀어지는 거죠. 바이러스 출현도 많고, 뭐도 많고, 잡기운 또 새로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 지구촌의 인구 정책을 맞추려고 들어요, 이게. 자연이 하는 작업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뭐 들을지 뭐 알고 이상한 놈이라 할지 모르지만, 나는 자연의 운행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뭐 한 10여 년 전부터 내가 이게 수행을 마치고 나와가지고 이 일당 100으로 해갖고 70억 소리를 해놓은 거예요. 70억에 7천만이 되면 여기서 이 우리가 지식 사회가 되는데, 요때는 세계 인구 정책을 잘 손대야 된다라고 그때부터 이야기 주장을 했던 게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 인구가 오바가 되면 바이러스가 굉장히 출현을 독하게 해요. 누가 전쟁을 해갖고 인원 안 맞추죠? 과거에 우리 2차 대전 안에는 서로가 죽이고 살리고 막 이렇게 전쟁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인원수를 맞췄거든요. 맞췄는데 지금은 평화시대로 가려고, 윈윈 사회로 가려고, 이 지구를 갖다 보호하고 인간 존중 사회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인구를 자꾸 넓히는 거예요, 지금. 죽이지를 못하게 하고, 죽이면 범죄가 되고, 이렇게 옛날엔 죽이면 범죄가 안 됐거든. 그렇게 인구가 자꾸 이렇게 맞추어 가는데, 우리 동물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이 지구촌에서는, 운용의 시스템이라는 게, 원래 이게 숫자가 맞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운용의 이게 비틀림 현상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동물들도 숫자가 어느 정도 맞아줘야 되고, 뭐 이미 맞아줘야 되는데 이게 안 맞춰버린 거예요. 이거 모르니까. 그럼 바이러스 출몰을 해요. 누구 어떻게 죽이도 죽여야 되니까. 그럼 요번에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냐 하면 쭉대기를 골라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조금 이제 이상하게 들어갔고 내가 공격하면 좀 그럴까봐 내가 이런 거 이야기를 못 해주는데,
그 우리가 1000년, 2000년 전부터 종교계에서 이야기하던 알곡죽대기가 있어요. 언젠가 되면은 알곡죽대기를 고른다라고 한 거, 이거 다 기억을 하고 지식인은 다 알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선천과 후천, 요 바뀔 이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곡죽대기를 다 골라낸다. 그러면 알곡은 뭐고 죽대기는 뭐냐 이거죠. 알곡은 바르게 성장한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건강도 바르고, 내 면역성도 바르고, 내 영혼의 질량도 잘 만들어서, 그럼 생각하는 것이 조금 다르다. 좀 질량이 있다. 그러면 지금이 지식사회잖아요. 지식사회에서는 지식인들이 살아가는 데는 건강하게 살아야 되거든. 근데 지식인들이 지금 건강하지는 못해요. 그래가지고 술을 많이 주워먹고 폐를 지금 뭐 다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뭐 이거 사람 존중을 한다고 죽어야 될 사람을 안 죽게 한다고 더 노인, 이걸 많이 만들어가지고 또 우리는 우수한 국가다, 노인을 뭐 어떻게 한다 그러면서 또 노인들을 다 죽어가는데도 안 죽게 하기 위해 갖고 뭐 양로원 뭐로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가 뭐 계속 걸어 다니는 사람을 계속 분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에? 그리고 저 요번에 그 저거 이게 좀 많이 죽어 나가는 데가 어땠냐면 요양시설 이런 데는 굉장히 지금 삶이 잘못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잘못 살아갖고 건강을 다 다치가 있는데 계속 묶어놓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런 사람들이 다 죽고 있거든요. 프로테즈를 한번 봐봐. 지금 애국에도 그렇게 죽어요. 노약자들이. 노인과 약자들. 그렇게 내가 좀 관리를 못 해갖고 이런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사느냐면 매일 병원 다니면서 집에 가 안고 다녀요, 사회. 그러면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들면 이 사람들한테 다 처여야 돼, 지금.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노인들이 갈 때 되면 가야죠. 노인들이 이렇게 뭐 대접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사회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영양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사회 할 일을 못 한다라고 하면 영양분을 조금 끊고 나는 자중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많이 돌아다니라 뭐 이러면서 또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라고 이거는 무료로 해준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무료 해주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루 종일 차만 타고 다녀. 그게 하는 일이야. 무료로 해주면 안 돼요. 자기 능력 되는 만큼 자동차도 타고 능력 되는 만큼 안 되면 걸어 다니고 안 되면 집에 자중하고 이러다가 내가 생을 마감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조금 아프다 있겠는데 노인들 막 어떻게 해도 막 이거 끼가 막 이래가 막 오랫동안 버티게 하려고 그래. 이거 지금 사회가 이러면 안 되거든요. 갈 사람은 빨리 가줘야 돼. 그 또 있는 사람들이 이 사회를 또 발전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거 매정하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자연의 법칙이에요.